모르겠다. 와. 아, 브라질 무술. 아, 네. 제가 예, 카포에라를 제가 한 3년 정도를 와. 배웠었고 그 모든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아.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아. 자세가 있습니다. 예, 예. 어디에 상대의 편이 있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뭐 공격을 뭐 그럼 뭐 누가 봐도 좀 무술 잘할 것 같은 우리 주호민 씨가. 제가요? 네. 네. 중국에서 소름 돋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느낌 있어요. 그 절대 방어를 할 수 있는 절대 네.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네. 무슨 이제 그럼 주호민 씨가 아무 공격을 다 줍니까? 네, 그럼 그럼요, 그럼요. 제가 일단은 딱 한 다음에 오. 머리를 대고 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와, 잠깐만요. 아이고 어렵지. 공격하라고요? 공격하라고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아 무섭네, 확실히 무섭네. 확실히 무서워. 오우 공격. 다 맞는데? 다 맞는데? 뭐지 이게? 이게 다 맞잖아. 그럼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 머리도 아파. 이겼잖아요 지금. 최악이야 진짜 최악. 아우 또 빨리 좀 때려야지 지금. 아니 그렇구나. 이게 무슨 그 아쿠포. 아 김포시 재밌는 분이 있어요. 아크로바틱 동작 중에서 있는 겁니다. 공격도 가능합니까 공격도? 아, 공격이 이제 기본적인 발차기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 공격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발차기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제 뭐. 방어하는데 이렇게 힘들죠? 아, 근데 기본적으로 자세가 이제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저 자세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 어떻게 하냐, 공격. 공격 타다가 공격 들어온다. 탁 펴. 그리고 다리로. 야! 예? 다리로. 야! 예?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 진짜. 나가. 아,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나와. 이게 지금 깡포에라 치기 좋은 거예요. 깡포에라 카페에서. 야, 저거. 연락 온 적이 없다고. 어느 옆에서. 아니에요. 어느 지점에서 누가 가르쳐서 저거. 이게 분명히 깡포에라 하시는 분들이 이해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요? 아, 왜요? 카포에라 쪽에서 괜찮아요? 아, 네, 뭐 좋습니다. 아, 네. 주호민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최고 매력은 리코더를 연주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어려요. 지금 5살, 2살인데 애들이 막 이제 막 울고 막 떠들고 막 떼쓰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리코더를 불면은 네. 애들이 얌전해져요. 그 리코더 앞으로 모여들어요. 리코더 솜씨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얼마나 잘 불길래. 쿠리코더 콰르텟의 네. 그 할아버지의 11개월이라는 곡. 와. 아. 네. 우와, 이거 진짜 아, 진지하잖아. 네. 할아버지의 11개월. 어머. 우와. 신기하다. 와. 원래는 진짜 맑게 하는데 지금 긴장해서 지금 조금 그러니까요. 한 거예요. 아. 약간 풀 그런 동자승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 동자 있잖아요.